엄마 엄마 나 오이 맞아? 당근이지. 난 당근이 싫어요. 안녕하세요, 이브랜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당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황색 인육공 풍선 하나, 초록색 인육공 풍선 하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황색으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적당한 당근 크기를 잡아주시고 바람을 끝까지 쭉쭉쭉 밀어주세요. 쭉쭉쭉쭉. 끝까지 밀어주신 상태에서 끝에 조금만 당겨주시고 끝부분을 이제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남은 부분을 잘라주세요. 다음은 초록색 인육공 풍선을 4등분 하겠습니다. 먼저 바늘 잡아주시고 또 바늘 잡아주신 상태에서 가위로 이제 끊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파리 부분을 이제 이렇게 네 개를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이 주위크 부분 있죠? 묶어주신 주위크 부분. 이쪽 부분에 이제 넣어서 같이 함께 밀어주시고, 밀어주시고 난 뒤에 보면은 이 주위크랑 이거 이파리 부분이랑 밀어주시고, 이제 주위크 부분만 오른쪽 엄지와 검지로 잡아주시고, 튤립고개를 하겠습니다. 같이 잡고 돌리면 이제 튤립고개 안 돼요. 예. 이거를 이제 따로따로 이제 같이 쭉 밀어주시고, 보시면 이제 옆쪽에, 바로 이 같이 누른 것보다는 살짝 옆쪽에 해서 손가락을 밀어주시고, 이제 오른손으로 이제 주위끌을 잡으신 상태에서 주위끌을 잡아주시고,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만 딱 해주시면은 당근이 완성되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자, 이파리랑 주위구 같이 잡으시면 안 되고 주위구만 잡아주시고 돌려주셔야 이 튤립고기가 이제 완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성입니다.